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예. 이거는 여기 이게 제가 만든 옷입니다. 이거는 집에 원래 입던 반팔이었는데 민소매가 됐고요. 얘는 바지가 됐어요. 참치. 참치. 상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얘 어떻게 하면 되냐? 네, 반갑습니다. 저입니다. 저희는 의상 디자인 팀에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상 디자인 팀에서는 처음부터 옷을 만들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배우고 나서 옷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에코백. 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이제 한 몸 좀 풀었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옷을 만든 게 이거를 옷을 만드는 것에 한번 손을 대봐야겠죠.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집에 있는 제가 안 입는 옷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옷으로 다른 옷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에 있어요. 근데 벗기가 귀찮아요. 나실에서 살짝 부적절해요. 다른 옷도 한번 볼까요? 짜잔! 와! 지금 입고 있는 상하이 전부 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원단의 색이 강렬해가지고 자를 때 눈이 아픈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하래서 저는 여기까지. 와. 이제 두 번째 발표, 마지막 발표하러 갑니다. 어떠시죠? 피곤해요. 안 궁금한데요. 저는 발표 끝났고요. 지금 앞에 여기 청 뒤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보이시다시피 저는 키링 만들기 강사입니다.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뽀삐고. 앞에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 있어요. 혼자 이렇게.